그리고 프로스는 하비에르 클라르 선수가 출전합니다. 시작. 이상대 선수가 그만큼 편안하다는 얘기군요. 보기에도 좀 편안해 보이죠. 당구 치는 것만 봐도 좀 편안해 보입니다. 이상대 선수 최근에 잘해주고 있잖아요. 너무 잘하죠. 초구 넉넉하게. 자, 각도가 좀 좁혀져야 돼요. 지금 길게 나갑니다. 초구 성공하지 못하는 이상대. 너무 편안하게 쳤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죠. 지금 코너를 넉넉하게 돌았기 때문에 길게 빠져나갔습니다. 다음은 이제 팔라존 선수 첫 번째 공격입니다. 자, 배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오픈 브릿지예요. 끌어서 가겠다는 거죠? 아, 좀 너무 많이 좀 더 끌었어야 됐어요. 들어가지 않는 팔라존. 그나마 팔라존이 이 팀을 좀 끌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아, 진짜 팔라존 선수 만날 때마다 물어본다는 걸 까먹어요. 이렇게 세게 치는 공을 오픈 브릿지를 하는 이유를 조금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오히려 낮은 당점을 주기가 좀 편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급하게 들어갑니다. 네, 보통 이제 오픈 브릿지를 한다는 건 수구의 타격감을 좀 빼줄 때 많이 하거든요. 반대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군요. 네. 자, 일단 기스 잘 해결했고요. 대회전에서 이상대 선수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상대 선수는 11승 12패, 단식에서는 그러나 8승 4패로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라운드 들어와서도 3승 무패로 에버리지가 3.083, 하이런 8점을 기록하고 있는 이상대입니다. 이 정도면 뭐 3라운드에서는 이상대 선수의 독주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네. 흐름이 너무 좋죠. 아예 길게 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예 길게 치면 이제 일목적구의 움직임을 좀 잘 파악할 수 있고요. 좋아요. 지금 같은 배치를 이제 5 쿠션으로 보려고 하면은 일목적구 포지션을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아예 좀 얇은 두께로 일목적구 포지션을 만들어 놓고 부담스럽지만 긴 각도를 만들어 주면서 포쿠션으로 노립니다. 2대1 앞서가고 있는 이상대. 자, 횡단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고 옆돌리기를 갈 수도 있는데요. 옆돌리기 길게 치나요? 네, 옆돌리기 길게로 갔어요. 5 쿠션으로 옆돌리기 깨끗합니다. 잘 칩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상대, 김인권, 서현민 이 3인방이 웰뱅 피니스의 불사조를 만들어가고 있죠. 지금 폼이 올라올 대로 올라온 것 같아요. 자, 대공과 일목적구의 교차 지점을 잘 알아내야 되고요. 자, 교차 잘 시켰고요. 돌아서 파란 공 쪽으로 성공! 좋습니다. 웰뱅 피닉스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다 올라와 있네요. 네. 1, 2세트 모두 3이닝에 마무리했고 3세트 15점 경기 남자 단식에서 이상대 선수 연속 4득점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대 선수 득점하는 과정을 보면 스트로크에 무리가 전혀 없죠. 그냥 가볍게 툭툭 치는 공들만 계속 연결해 나간다는 건 그만큼 포지션도 잘하고 득점도 잘한다는 거예요. 네. 자, 이번에는 좀 시원하게 치는 대회전. 키스 없이 갑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5득점을 기록합니다. 장타가 터지는 이상대. 최민 선수 뒤에서 이 공을 보려고 목을 한번 쭉 내밀었었고요. 시원하게 들어갑니다. 한 배체가 조금 애매합니다. 일목적구의 두께를 평범한 두께보다는 조금 더 두껍게 치면서 가야 돼요.
내 공의 컨트롤을 좀 잘해줘야 되죠. 얇게 치나요? 들어갔죠? 네, 들어갔어요. 네. 자, 이게 키스가 났는데 행운의 샷이 됐어요. 럭키스. 럭키스 또 나오네요. 네. 네. 자, 이상대 선수는 저 사이로 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야, 신기하게 저 파란 공이 키스가 되면서 멀리 안 가고 멈춰 있었어요. 네. 자, 그리고 이 키스의 결과는 상당히 좀 클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배치가 만약에 되돌아오기 선택을 할 것 같거든요. 옆돌리기로 가나요? 옆돌리기 아니면 네, 되돌아오기로 가죠. 이 선택을 하게 되면 또 다음 배치가 또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회전이 살아 있나요? 좀 희한하게 돌아왔는데요. 와. 네, 지금도 인사 그저 인사를 그럴까요? 하죠. 원래 이렇게 친 건 아니에요. 맞아요. 네. 지금 인사를 한 이유는 코너에 너무 깊게 들어가면서 내공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공이 한 번 더 휘어졌고, 그래서 3쿠션 말고 4쿠션 라인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일반 분들이면 모르겠지만, 동호인 분들이라면 네. 모르겠지만, 이제 선수분들이라면 다 인사를 합니다.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이상대 선수입니다. 자, 끌어치기로. 아, 좋습니다. 이러면 정말 상대가 없겠는데요. 행운의 샷도 계속 들어가고, 그 외에도 다 들어가고, 걱정이 계속 쌓여가는 최상원 선수입니다. 이 행운이 휴원스에게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다음 배치도 노란 공을 뒤돌려치기 길게 칠 것 같은데요. 갖고 여기서 한번 키스 타이밍이 있어요. 이번에 키스에 걸리면서 이상대 선수는 8점에서 멈췄습니다. 연속 8득점을 기록한 이상대. 일목적구가 조금 더 두껍게 맞아서 크게 좀 더 돌아갔어야 했을 것 같고요. 그래도 8득점. 이상대 선수 앞서갑니다. 이제 8라존의 차례입니다. 자, 회전력을 좀 줄이고 아예 긴 각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뭡니까? 파란 공과의 키스가 있었군요. 각도를 정말 잘 맞췄는데 두께가 조금 두꺼웠거든요. 조금 두껍게 맞으면서 일목적구가 너무 크게 움직였어요. 네. 아, 너무 잘 쳤는데 아쉽네요. 내공의 방향이 틀어집니다. 실망하는 팔라존. 분위기가 흐름이라고 표현을 하죠. 흐름이 일단 웰뱅 쪽으로 많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얇게 처리하면서 앞돌리기. 자, 이거 코너로 들어왔는데요. 아, 코너로 들어왔어요. 하는 이상대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잘 쳤는데 하필이면 그게 코너로 가네요. 네. 근데 지금 휴원스가 잘 안 되는 게 팔라존 선수의 다음 배치도 좀 부담스러운 배치예요. 파란 공이 돌아 나오는 키스를 위험할 수밖에 없어서 그걸 빼고 와야 됩니다. 네. 오, 좋아요. 공격 나왔습니다. 팔라존의 첫 득점. 팔라존 선수는 이번 라운드에서 단식에서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휴원스 선수들이 다 부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네. 더구나 3세트에서는 한 번도 지금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라운드예요. 폭격기, 득점기계. 뭐 좋은 말은 다 팔라존 선수가 가져갔죠. 근데 저렇게 불릴만 하죠, 팔라존 선수라면. 자, 이것도 흰 공과 내공이 걸리는 진짜 흐름이 좋지 않네요. 이게
참 전염병처럼 모든 선수들이 다 그래요. 그렇죠. 이 팀 리그에서는 확실히 어떤 한 선수가 치고 나오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팀 분위기가 좀 침체되면 다 같이 그 분위기를 타요. 그 좋았던 팔라존 선수도 뭔가 3라운드 때는 팀 분위기와 마찬가지로 약간은 침울해져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안쪽으로 내린 옆돌리기예요. 자, 짧고 간결하게 보내줬는데 조금 모자랐어요. 네. 들어갈 듯 하면서도 들어가지 않고 있는 이상대. 하이런 8점 이후에 득점 없이 추가 득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뭐 이상대 선수는 당구도 잘 되고 사랑도 잘 되고 성적도 좋고 다 좋습니다. 팔라존의 더블 쿠션. 네, 좋습니다. 득점. 자, 근데 지금도 팔라존 선수 보면은 득점을 잘 맞춰놨고 일목적구 포지션도 정말 잘했거든요. 근데 이목적구가 조금 안 맞아서 공이 이렇게 서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네. 이런 상태는. 자, 자세가 안 좋은데도 뒤돌려치기 돌려내면서 일목적구와 내공 타이밍을 잘 잡아줘야 돼요. 여기서 내공 타이밍이 있거든요. 네, 좋아요. 잘 타고 들어갑니다. 득점 성공. 역시 팔라존 선수가 위험을 잘 벗어나면서 득점 성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배치가 계속 조금 조금씩 안 좋게 쓰죠. 백샷을 아니군요. 네, 노란 공. 팔라존 선수 뒤돌리기로 갑니다. 아, 앞돌리기 짧게 가는군요. 네. 아, 펼쳤습니다. 펼쳐냅니다. 팔라존 선수 그래도 꾸역꾸역 잘 해결을 해내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저렇게 파란 공 때문에 큐선 비틀어지는 거 보이시죠? 네. 저런 식으로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거든요. 저 파란 공이 저렇게 붙어 있으면. 근데도 잘 맞춰낸 거고요. 조금씩 흐름을 타고 있는 하비에르 팔라존. 자, 이제 공이 한번 열렸습니다. 흰 공의 옆돌리기가 아주 좋게 서 있어요. 오. 옆돌리기를 놓쳤네요. 의외로 어려운 공들은 성공하고 옆돌리기를 놓치는 팔라존. 진짜 너무 어려운 공들을 잘 풀어냈는데 맨 마지막 쉬운 공에서 미스를 합니다. 진건 좀 실수예요. 두께가 너무 얇게 맞아버렸어요. 옆돌리기 실수하게 되는 팔라존. 참 뼈아픈데요. 이상대 득점 올려놨습니다. 김서현빈 선수가 이번 라운드 어떻게 갈까 머릿속이 좀 복잡해질 수도 있겠어요. 네. 이런 흐름이라면 분명히 3라운드 우승에 도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옆돌리기와 뒤돌려치기, 앞돌리기 세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타임아웃을 부르는 이상대. 자, 선택을 뒤돌려치기고요. 가게 들어갔어요. 고민이 그렇게 길진 않았습니다. 타임아웃 부르고 바로 공격을 하네요. 네, 몇 초 안 돼서 쳤죠? 네. 아, 스트로크 정말 곧네요. 빠르게 공격하면서 뒤돌리기 꽂혔습니다. 표정이 김인곤 선수 표정이
다양하군요. 네. 자, 뒤돌려치기 길게 줬습니다. 좋아요. 다시 역전 득점이 가동됐습니다. 자, 오늘의 웰백은 너무 강한데요. 뭔가 다른 모습입니다. 1패 뒤에 3연승을 달리고 있는 웰뱅 피닉스. 자, 다음 배치가 좀 어렵습니다. 리버스 형태 아니면 뒤에 공 끌어서 지금 뒤돌려치기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자, 코치는 잘 만들어냈어요. 잘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거 놀라울 수밖에 없겠네요. 코너를 동시에 튕겨져 나오면서 성공. 자, 거리가 상당히 멀었는데도 분리각을 잘 만들어줬죠. 와, 코너 완벽하게 들어가면서 득점 네. 만들어냅니다. 두 손 모아 이상대 선수의 성공을 기대했던 히가시우치와 최혜미 선수입니다. 참 이상대 선수의 침대는 잠이 솔솔 오겠군요. 그리고 앞돌리기 형태로 보내나요? 뒤돌리기 형태인가요? 앞돌리기 형태죠? 아, 이것도 좋아요. 멋지네요. 성공. 이번에도 하이런 5점을 득점합니다. 잘하네요. 에이스 팔라존 선수까지 출격해서 만약에 이 효원수가 이 3세트도 내준다면 이 타격이 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죠. 2점 남아있는 이상대. 자, 두툼하게 스핀볼 형태로 보내줬고요. 득점! 세트 포인트 14점. 8점 좀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득점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 너무 잘해주네요. 이번 공이 들어가면 8점, 7점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이상대입니다. 진짜 이런 상황이면 치면 다 맞아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이상대 선수가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걸어치기. 자, 역회전을 주고 걸어치기를 했어요. 걸어치기가 안 맞았네요. 이게 안 맞았어요. 자, 지금 맞진 않았지만 지금 이 배치도 좀 인상 깊은 배치네요. 네. 역회전을 살짝 주고 걸어서 투쿠샷에서 좀 세워내려고 했죠. 진짜 이 정도면은 너무 안 들어갔네요. 네. 1-2mm 정도 차이 났을까요? 그러니까요. 아, 네. 이상대 선수 깜짝 놀랍니다. 팔라존. 천천히 들어갑니다. 그렇죠? 팔라존 하면 뭐 퍼펙트의 사나이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팔라존 선수의 분위기만 나온다면 연속 득점은 무난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다음 배치가 여기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3뱅크를 선택할 수 있는 배치인데 자, 3뱅크 선택하죠. 중요한 뱅크샷. 오, 안 맞았어요. 두 번째 세터 파란 공을 맞추지 못하고 꺾이질 않습니다. 제가 1점 치면 조금 잠기고 1점 치면 조금 잠기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팔라존 선수도 조금 집중력이 좀 흐트러진 것 같아요. 참 희한해요. 이 팀 분위기가 개인의 어떤 흐름을 컨디션을 방해할 수가 있군요. 그렇죠. 자, 원뱅크 넣어치기입니다. 뱅크샷 마무리. 아, 깔끔하네요. 이상대. 편안하게 이상대 선수가 승리하면서 이번 3세트도 웰뱅크스가 가져갑니다.